2020년 한눈에 보는 OECD 교육지표. OECD 교육지표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92년부터 다양한 교육지표를 통해 각국의 교육 현황을 보여주는 OECD 교육지표를 매년 9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 챕터별 구성. OECD 교육지표는 4개의 챕터와 25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 주요 결과. 고등교육 이수율. 2019년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취약률. 2018년 우리나라 연령별 취약률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만 3에서 4세에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GDP 대비 공교육비.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교육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981달러로 전년 대비 664달러인 6%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8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18년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2월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예정이 오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